오늘 이데일리 그 2024년도 5월 11일자 기사네요. 트럼프 싱크탱크 주한미군 중대만 전쟁 시 핵심이라는 기사예요. 우리하고 매우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 안보 위안 아프리카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법 출간. 한반도의 전선 구축하려는 중 시도 억제 가능.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때문 의도적 배제. 중국 최혜국 지위 철회 높은 관세 부과해야 라는 기사입니다. 참 중국과 대만의 전면 충돌 시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전선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억제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그 1기 행정부 참모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싱크 탱크인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가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밝혀지기 전부터 나는 미국이 이렇게 주한미군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한국을 위한 게 아니고 미국 본토를 위한 거. 그걸 또 욕할 수도 없죠.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한국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건 이미 내가 누누이 뭐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AFPI가 밝혔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요. 모든 나라들이. 나는 그래서 인도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도가 자국 중심으로 뭐 저기 예. 냉전 체제 국가들하고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자유진영 국가들하고 다 적당히 어울리면서 자기 국가 중심으로 이득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를 펼치니까 인도가 많이 발전하고 또 주목받는 나라가 됐잖아요. 강한 나라로. 그리고 또 핵을 보유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도 교류를 하면서 그런 중립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린 너무 미국에 엎어져서, 미국이 고성에다 설치한 사드로 인해서 우리가 중국한테 얼마나 경제적, 예? 저기, 보복을 당했습니까? 한국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사드를 밤에 배치해놓고, 우리 한국이 그의 모든 것들은 다, 중국은 이제 강한 미국한테 공격을 못하고, 한국한테 보복을 한 거죠. 그것도 멍청한 짓, 그 참, 옳지 않은 방법이죠.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그런 보복을 한 겁니다. 미국한테 보복을 해야지. 왜 한국 국민들은 다 싫어했던 사드 배치를 미국이 기습적으로 밤에 박근혜 탄핵 당시에 갖다 기습적으로 했을 때 우리 한국은 넋놓고 있었잖아요. 물론 뭐 박근혜 정부가 그걸 하라고 허락했으니까 했겠죠. AFPI 9일 공개한 저서 미국 안보를 위한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법 앱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AFPI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참모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싱크탱크로 352페이지 분량의 책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 고문인 키스 갤로그 전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프레드 플레이친 전 NSC 비서실장,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 핵심 측근 16명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수위 때 외교 참모였던 스티븐 H 등은 공산주의 중국 제목의 글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 핵무장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한국군과 함께 약 3만 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면서 이런 병력은 대만에서 전쟁 시 김정은을 체제를 자극해 한반도의 전선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전쟁 시 중국이 한반도의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려고 하겠지만 주한미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그는 이로 인해 이들 병력은 대만 인근에서 직접 개입할 수 없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 자체 핵 보유 언급에 바이든 국가 안보팀 패닉이라는 기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 대북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했지만
국익을 위해서 필요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한국을 저기 배제하고 미국이 일본과 2차 대전 후에 이 모든 조약을 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가지고 그 수천 년 역사에 우리 한국이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그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 일본의 회담에서 독도를 저기 한국 땅에서 일본 땅 선적으로 지도를 저 그어줌으로 인해서 이런 지금 사단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수천 년 우리가 점거하고 있는 우리 땅이죠. 이런 우리나라가 배제돼서 자기들끼리 하는 하에는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봐요. 이번에 미국과 일본과 호주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그 3자 회담을 했는데 그건 너무나도 웃기는 짓이에요. 그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당장 북한이 핵을 던지면 남한에 던지지 미국에 던지겠어요? 그런데 그 한국을 배제했다는 것은 우리는 로봇처럼 돼버린 거죠. 우리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모건 오테이 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특히 그의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 스터디라며 문 대통령은 북한에 양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은 문 대통령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우선주의 외교 정책이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그렇게 저기 적대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도 꼬집었습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21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및 잠재적인 7차 핵실험 준비에도 바이든의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 정책은 없다. 이는 대통령이 파트타임 대북 특사를 임명한 것과 바이든 고위 관료의 북한 카운터파트와의 외교 시도 실패한 것 등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러 간 군사협력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의 약한 아시아 외교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 간의 합동 해군 및 공중 훈련 북한 이란 참여로 강화된 새 러시아 중국의 축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이 자꾸 트럼프 때와 달리 북한을 자꾸 이렇게 밀어내고 저기 한국하고도 러시아라든지 북한 중국 이런 국가들과 떨어지도록 이렇게 제스처를 쓰고 그걸 요구하니까 우리나라 상태도 많이 불안해졌어요. 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언급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바이든 국가 안보팀의 패닉을 초래했으며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긴급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프로그램이 윤석열 대통령이 핵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언지를 좀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핵을 가지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니들 핵 보유하지 마라. 그 대신에 우리가 핵우산 대줄게 하면서 뭐 핵을 미군 철수하겠다는 소리를 수시로 짓거려요. 미국이.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가지고 그걸 자꾸 그 주한미군 주둔비로 인상시키고 이제는 벌어서 전부 주한미군에 퍼붓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우리는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원수된 필요도 없어요. 이 아시아의 한중일 외교 회의를 러시아하고 북한을 끼워서 한반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동맹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경제적 동맹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해 간다고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저기 오테이커 전 대변인은 또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북핵 프로그램 및 중국 남동해 남중국의 도발을 포함해 공동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 동맹국이 더 많은 부담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대만 해협에 미국이 그거 하는 것을 우리 한국이 물어줘야 되나요?
우리 한국한테 돈 받아가지고 대만, 뭐, 싱가포르, 일본 다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멍청한 짓을 우리나라는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뭐, 한국은 부자니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덮어씌우잖아요. 라이트 하이저 중국 최고 지휘 철회 높은 관세 부과해야 해. 트럼프 일기에서 통상 정책을 총괄했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전 미국 무역부 대표는 나쁜 통상 정책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제목을 그래서 만약 우리가 중국의 지정학적 침략에 심각하게 대응하기를 원한다면 경제 관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국제 경제 관계를 적절하게 리셋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으로부터 전략적으로 디커플링을 공급망 등 분리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최고 지위를 철회하고 중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 정부는 이 기사를 통해 미국을 큰 형님처럼 의지하는 패턴을 바꾸어 군사 자립의 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내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주한미군 주둔이 한반도에 그 전쟁 억제 기능도 있지만 60%는 미국이 전쟁터로 변하는 걸 막고 한반도가 대타 역할을 하며 고성 사드 배치는 수도 서울을 방위가 아니라 북중 또는 러시아 미국의 본토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용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본토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용이라고 했고 미국이 한반도 미군 주둔이 순수한 한국 방위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건 난 계속적으로 주장했어요. 미국의 입지와 아시아 태평양과의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방어 시스템은 전부 한국에 담당시키고 한국엔 핵보유 말도록 조장해왔으며 우리의 핵보유를 주변 3국이 모두 핵으로 무장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미국은 의존하기에는 미국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는 지금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의지했던 우리 한국인의 신뢰도가 다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미군 철수 방위비 상승 같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미국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한중일 러북 동맹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는 자주 국방을 위한 핵을 보유하는 것에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저기 2024년도 5월 11일자 기사 트럼프 싱크탱크 주한미군 중대만 전쟁시 핵심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